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계산 문제 1탄, 헤드의 방수압과 헤드의 방수량, 그리고 배관 구간에 대한 유량 및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계산 문제 중에서 각각의 헤드에 대한 방수압, 그리고 방수량, 그리고 그 가지 배관을 흐르는 배관 유량, 그리고 마찰 손실에 따른 압력 문제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물뿜는 하마가 가장 쉽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부분을 우선적으로 1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탄에서는 관련식을 기본으로 해서 마찰 손실 압력까지 계산해서 헤드의 방수압을 구하는 문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탄에서는 제가 기출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기출 문제가 시험에 제가 찾아보니까 근 10년간 4, 5번이 나왔는데 이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형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일단 여기 교차 배관 있고요. 이 교차 배관에서 이제 헤드까지 연결해 주는 이 가지 배관이 있죠. 이 가지 배관 있고 이 가지 배관에서 각각 이제 헤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헤드 1번 H1, 헤드 2번 H2, 3, 4, 5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조건은 보면은 항상 H1 헤드 방수량 방수 압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헤드 압력과 방수량은 항상 주어져요. 그러니까 둘다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압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수 압력 0.1 MPa, 그 다음에 방수량은 80L/min. 그 다음에 조건 2는 H1, H5 간의 방수 압력 차이는, 그러니까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는 0.01 MPa다. 이 말은 이 헤드와 헤드 사이의 이 관, 직관부에 대한 방수 압력 차이가 0.01 MPa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마찰 손실 무시. 이 말은 관 부속품, 여기 보시면은 엘보가 있고 T가 있는데 이러한 관 부속품에 대한 마찰 손실을 무시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AB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은 0.04 MPa이고, 그리고 이 조건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은 1, A 지점, 이 지점에 필요한 최소 압력은 몇 MPa인가, 그 다음에 AB 구간에 흐르는 유량은 몇 리터 퍼 미닛인가를 구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물음입니다. 이 문제 정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쉬운데 원리를 알고 풀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무조건 식만 외워서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개념과 원리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개념 원리 위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음 1번은 A 지점 필요 최소 압력인데요. 여기 A점 있죠? 빨간색 그려 표시해 놨습니다. A 지점에 필요한 최소 압력은, 일단 보시면, 압력은 배관을 지날 때마다 떨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배관, 이 A점이 있고, 이제 A지점에 따라서 이제 쭉 흐르잖아요, 물이. 물이 흐르는데, 흐를 때마다 압력은 떨어져요. 떨어진 이유는 그관 벽에 있는 마찰 손실. 마찰력 때문에 압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력은 배관을 지날 때마다 떨어진다. 그래서 압력이 떨어진 경우는 케이스 1, 케이스 2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케이스 1은 제가 지금 말했죠. 배관 직관부의 마찰 손실. 근데 케이스 2는 관 부속품, T, 엘보, 레지스터 등과 같은 관 부속품에 의한 마찰 손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어떻게 나왔죠? 기타 마찰 손실 무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이제 무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는 등가 길이로 환산을 시켜요. 그래서 뭐 T가 있고 엘보가 있고 레듀서가 있다. 그럴 때는 이 T나 엘보, 레듀서 각각에 대해서 이 각각을 이제 배관 직관에 대한 길이로 환산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산 문제 2탄에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일단 A지점 필요 최소 압력을 구하려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관이 이제 관을 따라 물이 흐르면서 흐르는 마찰 손실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AB 구간의 마찰 손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 이제 물이 흐를 때 마찰 손실은 이제 조건에 나와 있었죠.
0.04 mpa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0.04 mpa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케이스 2번 T 엘보 T가 하나 둘셋넷 엘보 하나 90도 엘보겠죠. 90도 엘보 하나 T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타 마찰 손실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AB 구간에 대한 마찰 손실만 0.04 mpa로 지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조건에서 H1, H5 각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는 0.01 mpa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 헤드 간의 마찰 손실 압력이 0.01 mpa이다. 이 말은 제가 그려놨습니다. 헤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갖고 가지배관이에요. 이 가지배관이 있고 가지배관에서 이제 헤드가 이제 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각각 이 헤드와 헤드 사이의 그 직관 하나, 둘, 셋, 넷이 헤드와 헤드 사이의 직관부의 마찰 손실이 0.01 mp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번에 이 조건의 말은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는 이 헤드 간의 이 배관 직관부의 마찰 손실 압력이다. 그게 뭐다? 0.01 mpa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죠. 그래서 0.01 mpa, 0.01 mpa, 0.01 mpa, 0.01 mpa. 그래서 다네 개를 더하면 0.04 mp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찰 손실 0.04 mpa. 이 각각 하나, 둘, 셋, 넷 부분에 대한 마찰 손실 압력은 0.01 하나, 둘, 셋, 넷 해서 0.04 mp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이제 물이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헤드의 방사 압력은 그러니까 딱 끝까지 물이 흘렀는데 H1에서 헤드가 방사되려면 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1 헤드 압력은 방수 압력 나와 있죠. 그래서 0.1 mpa. 그래서 H1 헤드 방수 압력 0.1 mpa.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서 H1 헤드에서 물이 방사가 되려면 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까지 계산한 걸 모두 다 더하면 끝에서부터 하면은 H1 헤드 방수 압력 0.1 mpa. 0.1, 그 다음에 관부 덕분 무시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이. 배관 직관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네 부분에 대한 마찰 손실 압력은 0.01 곱하기 4 해서 0.04 mpa. 그 다음에 AB 구간에 대한 마찰 손실 0.04 mpa.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0.04, 0.04, 그 다음에 H1 0.1, 그래서 0.18 mpa가 됩니다. 그래서 즉 A 지점 필요 최소 압력은 이 A 지점에서 0.18 mpa가 있어야만 마지막 헤드, H1 헤드에서 0.1 mpa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방사될 수 있다. 0.1 mpa. 그래서 제가 적어놓을게요. 여기 A 지점 필요 최소 압력은 H1 헤드에서 0.1 mpa로 방사할 수 있게 하는 방수할 수 있게 하는 최소 압력.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원래 그 방수 압력이 법적 규제가 0.1 mpa 이상이에요. 이건 아마 필기 때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0.1 mpa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A 지점 필요 최소 압력은 H1 헤드가 조건에 주어진 방수 압력으로 방수할 수 있게끔 하는 최소 압력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음 2번. 물음 2번은 AB 구간의 유량. 여기 보면 AB 구간 있죠? 그래서 이 AB 구간에 유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AB 구간에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헤드, H1, H2, H3, H4, H5 모두에게 물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AB 구간의 유량은 헤드, H1. 여기 제가 그려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려놨어요. 쭉 H1 헤드, H2 헤드, H3, H4, H5. 이 헤드가 있는데, A, B 구간 헤드는 물을 일단 T라고 해봐요. 그 T가 흘러요. T가 흘러서 H5 헤드에 H5 헤드에 물을 주고, 다시 또 흘러서 H4 헤드에 물을 B만큼 주고, 다시 또 흘러서 여기 3번 헤드에 C만큼 물을 주고, 다시 흘러서 H2 헤드에 D만큼 물을 주고, 다시 또 흘러서 H1 헤드에 E만큼 물을 줘서,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 A, B, C, D, E에 해당하는 물의 양을 다 합치면 그 값이 바로 T. A, B 구간 흐르는 유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적어놨는데 A, B, C, D, E. 그래서 H1, H2, H3, H4, H5. 유량으로 표시하면은 Q1, Q2, Q3, Q4, Q5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Q1부터 Q5까지 다 더한 그 유량이 AB 구간 흐르는 유량이다. 그래서 T토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헤드의 방수량에 관련된 식입니다. 이 각각 방수량에 관련된 식인데, 헤드의 방수량 Q, 리터 퍼 미닛은 K 루트 10P라는 식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식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왜 Q는 K 루트 10P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도할 필요는 소방설비기사에서는, 수준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Q는 K 루트 10P를 외우시고요. Q는 리터 퍼 미닛, 단위 리터 퍼 미닛이에요. 그 다음에 K는 방출 개수, 헤드의 방출 개수란 뜻이고, K는 항상 고정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됐다는 게, 문제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된 한 문제에서 K 값이 하나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 거기서 그 문제에서 K 값은 고정이에요. 그리고 루트 10P, 이 P는 헤드의 방수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MPa입니다. 그래서 Q는 K 루트 10P의 단위는 Q에서는 리터 퍼 미닛, P는 MPa. 단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단위는 항상 중요합니다. 뭐 P가 KPa면 이게 리터 퍼 미닛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MPA일 때만 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은 H1 헤드부터 풀어볼게요. 일단 보면은 H1의 조건에서 H1 헤드는 방수량과 방수 압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Q1은 K 루트 10P인데 Q1 나와 있죠. 80 리터 퍼 미닛. 그다음에 P는 0.1 MPA라 나와 있죠. 그래서 80 리터 퍼 미닛은 K 루트 10 K 루트 10P에서 10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는 0.1이잖아요. 그래서 K 값이 80. 그러니까 방출 계수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80.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출 계수 K 값은 한번 구하면 고정입니다. 그래서 Q2일 때부터 쓸수 있겠죠. 그래서 Q2, H2의 방수량은, Q2는 방출 계수 80이 고정됐으니까 80 루트 10P. 근데 P는 그 H2에 대해 방수 압력이잖아요. 근데 H2에 대해 방수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H1에 대해 방수 압력이 있었죠. 0.1 MPa. 그다음에 이제 H2에 대해 방수 압력은 여기에 이제 마찰 손실을 구하면 돼요. 마찰 손실을 더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압력에서 이제 마찰 손실을 뺀게 H1의 압력이기 때문에 방수 압력이기 때문에 거꾸로 H2는 H1에서 더하기 이 직간부의 마찰 손실 압력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2는 P1 더하기 마찰 손실. 1번과 2번 사이에 배관 사이 마찰 손실을 압력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P1은 0.1이고, 아까 이제 1번, 2번 각각 헤드 간의 마찰 손실 압력은, 얼마라고 그랬죠? 0.01이라고 그랬죠? H1, H5 구간의 방수 압력 차이는 0.01 MPa라고 그랬죠. 그래서 0.1 더하기 0.01은 0.11이 되죠. 그래서 P2의 방수 압력은 0.11입니다. 0.1 MPa. 그래서 Q2는 80, 전달 계수 80, 방출 계수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이제 P2의 방수 압력이 0.11이기 때문에 0.11을 하면은 답은 83.90 리터 퍼 미닛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헤드의 유량은 Q3는 80, 방출 계수는 고정이죠. 곱하기 루트 10P인데 이 P는
헤드 세 번째. H3 헤드의 방수 압력인데, H3 헤드 방수 압력 어떻게 구하죠? H3 헤드의 방수 압력은,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H2 헤드의 방수 압력에다가,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마찰 손실 압력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2는 0.11 더하기, 마찰 손실 압력이 헤드 간에 0.01이기 때문에, 0.11 더하기 0.01에서 0.12가 된다. 그래서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0.12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87.64가 된다. 그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번째 헤드의 유량은 91.21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헤드의 유량은 94.66이 나와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Q1, Q2, Q3, Q4, Q5 이 다섯 가지를 더하면 답이 437.411 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가 1,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고 이 기출 문제를 이해하면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 방수량 그다음에 배관 그 사이의 배관 특정 구간의 유량이나 압력에 대해서 구하는 게 정말 문제가 없어요. 물론 하자연 윤리안식 관련해서 이제 2탄에서 이제 좀 실제 이제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보는 연습을 할 건데 그거 역시 이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면 두번 이제 2탄을 할 건데 2탄에 나온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압력에 따라서 이제 헤드의 방수량, 방수압, 그다음에 특정 구간 유량, 압력 문제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자연 윤리안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더 복잡하다기보다 이제 계산기를 이제 써야겠죠? 더 많이 쓰는 문제를 이제 해볼 텐데요. 그것도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나 조만간 하여튼 1, 2주 안에 꼭 준비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